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따라다란따 따라라라라 따라다란따 따란 요 360도 카메라를 한번 까볼 거예요. 써볼 거예요. 아직 오픈도 안 한 거예요. 한 반년 전쯤에 제주도에 한 보름 살기나 한 달 살기 정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었던 건데, 가려고 보니까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사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뜯지도 않아 놓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고 한번 사용이나 해봅시다. 저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인스타 361X라는 모델이고요. 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난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 진짜. 난 이걸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찍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오. 문제 보면은 360도라서 카메라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일단 이게 어플이랑 연동을 해야 하고, 편집 자체를 어플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 어플 깔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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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여기 약간 중간에 울렁거리는데? 여기 이렇게 살짝 요 부위는 살짝의 울렁거림? 그게 있네요. 아! 어! 이걸로 움직여서 볼 수 있다. 우와! 이거를 지금 이제 촬영을 해보면은, 촬영 중일 때는 뭐 화질 저하 뭐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거는 이거를 360도로 찍어 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상 보는 거는 평면이기 때문에 360도를 출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촬영 중일 때는 이제 저기가 확인이 잘 되진 않네요. 옮겨서 요 정도 내 얼굴에다가. 이것까지 한번 뜯고 우리 밖에 나가서 한번 찍어봅시다. 이 기본 구성이 되게 조촐해가지고 제가 이거 따로 구매했고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이런 스틱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밖에 나가서 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된다. 이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뭐 걸어 다닐 때, 브이로그 찍을 때 막 요렇게 하면서 저를 막 찍잖아요? 안 나와요, 화면에.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대충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어플을 이용하여 필터나 채도, 노출 등등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촬영 후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필터는 빼고 촬영하고 뒤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사이즈도 세로, 가로, 정사각 등등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멀티뷰 기능을 사용하여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출력하여서 왼쪽은 앞, 오른쪽은 뒤처럼 다각도로 영상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이 많은데 다 설명하면 2박 3일 걸릴 것 같아서 안 할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왔더니 사람이 공원에 없네요? 이럴 수가 있나? 진짜 그냥 없어. 난 원래 밖에서 이렇게 큰 소리 못 내거든. 아무튼 간에 제가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케이.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냥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나중에 편집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 또 이걸 편집해야 결과물을 알겠죠? 이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약간 드론 느낌 나지 않을까? 제가 360도 카메라 별 관심 없다가 이 기능 보고 샀어요. 이거를 머리 위로 막 돌리더라고. 막 이러던데? 우리 잔디를 위해서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잡초들 내가 다 뽑아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예전에는 360도 카메라 하면 되게 생소한 그런 기계였는데 요새는 막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정해인의 막 걸어 보고서 이런 데서도 꼭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뭔지 알죠? 이거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뭔지 알죠? 나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지만 나를 찍었다가 뒤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걸 찍었다가 옆에 이상한 것도 찍었다가 하늘도 찍었다가 마이크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착용한 마이크에서 나오는 목소리고 이거는 360도 카메라 본체에 있는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